유영시의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의왕 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한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의왕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문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해왔는데요. 의왕시는 평가지표 중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유영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인데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0년 12월 3차 의왕시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 의회가 올해의 마지막 회기였던 제27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18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의결 처리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본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본 예산 8억 2,400만 원과 노인복지기금 72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왕시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0년을 마무리하는 활동보고회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12월 18일 시청대회의실에서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최소한의 진행 인력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그 천산암, 각동에서 이렇게 천산암을 통해서 모아진 기금을 갖고 김장나눔,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을 하면서 각동에 1,300통을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또 취약가구에 이렇게 나눠드렸다라고 하는 것. 6일 동안 그 행사를 벌이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와 또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는 2020년 활동 내역 영상 시청과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2의왕 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한 입지 선정과 기본구성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12월 21일 제2의왕 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한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로부터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지 이용 계획,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 주요 내용은 서울구치소 인근 지역인 포일동 224번지 1원의 입지를 최종 선정하고 약 8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의왕시는 이번 제2의왕 테크노파크 입지 선정과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의 ARS,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세정과로 연락 바랍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다면 내년 6월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2020년 일반 건강검진을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8일까지로 프로그램 접수는 2021년 1월 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문화강좌 코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내손도서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 씨가 상수도 업무 경기도 성과 평가에서 31개 시군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의왕 씨는 공기업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목표로 요금 현실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노후 상수관 개량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의왕 씨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수계통 변경, 고도정수 처리시설 구축,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